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본체 만체 돌아서는 무정한 사람아,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엔 잔잔한 내 가슴에 조약돌은 왜 던져? 당신이 던져 놓은 사랑의 조약돌. 화이팅을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야, 야, 화이팅, 화이팅. 그냥 막 지금 그냥 사정없이 내리치고 있습니다. 화이팅을 외쳐주시는 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남이 나를 갖다가 모르쇠 해도 이렇게 나를 봐주시고 화이팅을 외쳐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다시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아니, 지금 화이팅을 외쳐주시니까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 살아온 내가, 여러분들이 모르쇠 하면 내가 엔돌핀이 안 생겨서 내가 건강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서 웃고 혼자서 말을 하더라도 가끔씩은 이렇게 담비처럼 들려오는 화이팅을 외칠 때내 마음이 뜨거움을 느낍니다. 다시 화이팅 한번 화이팅! 외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막 새마을운동 막삽 들고 꽃게 들고 하자 하면 된다 그렇게 막 꿈을 심어줬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이분께서 노인분들께서 그냥 막 화이팅으로 외치니까 내가 힘이 그냥 없던 힘이 갑자기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없던 힘이 막 갑자기 생겨서 다시 한번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아니, 화이팅이 너무 찌끄만하다. 화이팅! 화이팅! 진짜 화이팅을, 아니, 화이팅을 너무 많이 외쳐주시면 내가 엔돌핀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엔돌핀을 쭈끼밖에 못 먹었습니다. 엔돌핀을 좀 많이 먹고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슬럼프에 빠지지 않게끔 용기를 잃게 되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봐주지 않으면 내 자신이 자꾸만 초라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초라하다는 생각을 느끼지 않게끔 내가 용기를 가져서 그냥 남들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제 자신이 막 혼자서라도 화이팅을 해야 되는데 영감님께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화이팅! 화이팅! 해주시니까 내가 너무 감사함을 느낍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